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영체제 사례별 특징과 주요 기능에서 윈도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는 크게 윈도우 구조, 윈도우 파일 시스템, 윈도우 부팅 순서로 나오겠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나요? 파일 시스템 쪽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 종류, FAT, 16, 32, NTFS. 특히 NTFS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윈도우 부팅 순서는 1회 때 한번 산업기사에 한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일 시스템 종류, FAT16, FAT32, 뭐, NTFS. 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걸 할 건데, 제가 이제, 항상 눈에 강조하지만 직장인이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준비할 시간이라는 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도서관에 저희들 뭐 우리 동네에 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도서관에 가서 준비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버벅거릴 수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뭐 이거 뭐 내가 그렇게 뭐몇 번씩 보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대충 이제 저는 이제 시험을 쳤으니까. 시험을 치고 이제 합격했으니까 이제 그냥 뭐 합격한 사람들의 마음 편안한 마음에서 이제 준비하니까 조금 이제 만약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큰 만족은 들지 않겠죠. 근데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우리 애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좀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잘 할지 모르겠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윈도우에 보면 윈도우 구조가 있는데, 윈도우 구조가 의미, 그다음에 윈도우 시스템 구조 해서 전반적인 윈도우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 나오는 게 보면 할이 있고 마이크로 커널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입출력 관리자, 객체 관리자, 보안 참조 관리자, 뭐 프로세스 관리자, 로컬 프로시저 호출, 가상 메모리 관리자, 윈3264 서브 시스템. 포식스, 이게 뭐, 발음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식 가능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뭐, NTVDM, NT Virtual DOS 머신,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윈도우 시스템 구성이. 그렇게 돼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예. 윈도우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 종류가 있습니다. FAT16, FAT32, NTFS. 지금은 NTFS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NTFS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T16, 32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만 숙지하고 계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NTFS. NTFS 보안 특징이 뭐냐? 뭐 파일 보안이 폴더 보안보다 우선 된다. 폴더하고 파일이 있다면 파일 보안이 우선이 된다. 뭐 이런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뭐 기본이 NTFS 기본은 에브리온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에브원 그룹의 허용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 이게 전번 시간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교재, 가르쳐 교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하다 보면 여기 있다가 이게 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더 낫다 해서 수시로 이렇게 제가 지금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움직이나 저렇게 움직이나 똑같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게 좀 낫겠다 싶어서 바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용 항목보다는 거부 항목이 우선이다. 이런 거. 자, 시스템 폴더, 어드민, 파워 유저만 설정 가능하다. 시스템 폴더. 아시죠? C드라이브 밑에 윈도우 시스템 파일즈 폴더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은 이제 어드민하고 파워 유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 윈도우 파일 암호화 방식이 있어요. EFS하고 비트라커 두 개가 있죠? EFS는 파일을 사용자 계정으로 암호화하는 거고, 뭐 비트라커는 뭐 드라이버 자체를 암호화 거는 거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NTFS 디스크 구조에서 PBS
파티션 푸트 섹터하고 NTF 마스터 파일 테이블, 그다음 시스템 파일하고 파일 영역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FAT16, FAT32를 NTFS로 변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FAT와 NTFS 비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TFS가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디 보셔야 되는 거죠. 예. 자, 윈도우 부팅 순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포스트 실행하고 기본 부팅 관련 설정 사항 노드하고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 그 다음에 NTL 로더, NT 로더 실행하고 NT 디텍스트 실행하고 그 다음에 NTO 뭐 이런 거 실행한다 뭐 이런 거 한번 보고 대충 문제가 나오면 찍을 수 있을 정도?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큰 숲을 봤고 이제는 이제 작은 숲을 보도록 하죠. 자, 이걸 중간에 딱 놔두고 ATWP는 여기에 빨간 줄이 끄이더라고요. 뭐 물론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최근 뭐 HWP로 만드는 게 교재는 그렇게 만드는 게 좋다고 해서 이걸로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자, 한번 해볼게요. 운영체제 사례별 특징과 주요 기능에서 윈도우. 윈도우 운영체제는 도스를 기점으로 GUI 환경과 다중사용자 및 다중프로세서 구조를 지원하는 운영체제이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개인용 PC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플래그앤플레이 기능을 지원하는데,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규칙을 준수하면 윈도우 운영체제의 하위 계층이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자, 윈도우의 구조, 의미. 윈도우 운영체제는 다섯 개의 링으로 구성된다. 가장 하단에는 하드웨어가 위치하고 있으며, 하드웨어가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할 영역,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커널, 그 다음에 각종 관리자,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순으로 구성된다. 자, 하드웨어를 조정하기 위해서 할단이 있고, 커널, 우리가 알고 있는 운영체제는 할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구성하게 돼 있다. 왜 할이 있느냐? 분명 설명드렸잖아요. 할이 있는 이유. 플러그 앤 플레이. 어떤 기기든 넣으면 바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할단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사이에 할단이 있는 거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드웨어를 컨트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리눅스 같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커널하고 하드웨어 사이에 할이 있다. 얘가 이제 하드웨어를 조정한다. 커널의 명령을 받아서. 할이 왜 필요하냐? 플러그 앤 플레이처럼 어떤 하드웨어가 인식할 때 이걸 이제 인식 방법을 써서 인식하기 위해서 그때 할단을 만들었다는 거, 이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보시면 아는 거잖아요. 이건 뭐 한번 보면 이 순서는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윈도우 시스템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자, 하드웨어가 있죠.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할이 있어요. 할이 있고, 마이크로 커널이 있고, 커널이 있죠. 그 다음에 각종 관리자들, 여기에 각종 관리자들이 있죠. 이렇게 관리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뭐예요?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들,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훑어보는 걸로. 그리고 이제 한 문제 나오더라도 틀릴 수 있는 그런 산뜻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인터페이스 규칙에 따라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개발하면 하드웨어와 시스템 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할단이 있게 된다. 마이크로 커널, 모든 매니저에서 작업을 분담시키고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운영체제에 관리하는 거죠. 제어하는 거죠. 꼭 감독, 야구나 축구를 보면 감독의 위치에 있는 애. 그 다음에 입출력 매니저,
시스템에서 입출력을 제어하고 장치들 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며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통신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뭐 IO 매니저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 IO 매니저가 뭐예요? 키보드도 입출력이잖아요. 예. 모니터도 입출력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객체 관리자, 파일, 포트, 프로세스, 스레드 등 모든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해가? 자, 시큐리티 레퍼런스 매니저, 보안 참조 관리자, 데이터 및 시스템 자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허가 및 거부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시스템의 보안 설정을 책임진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제목하고 설명이 거의 매치되잖아요. 자, 프로세스 관리자.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생성하고 요청에 따라서 작업을 처리한다. 아, 이런 거야. 제목이 뭐 그러니까. 로컬 프로시저 콜, LPC.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므로 프로세스 간에 통신이 필요한 경우 일을 처리하는 장치다. 얘를 좀 특별하게 봐주시는 거죠. LPC가 뭐다? 프로세스 간에 메모리를 공유하지 못하잖아요. 이걸 이제 처리해 줄 때 이제 하는 장치가 LPC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로그램이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 SSD인데 지금 SSD잖아요. SSD에 여기에 오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게 이제 오드가 실행 안 됐을 때 얘를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맞죠? 그리고 얘를 사용자가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행을 시킨다. execute. 그러면 이제 얘는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프로세스. 프로세스로 부르고 이제 오드라는 게 프로세스 아이디가 부여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가 그럼 프로세스가 실행되면 그 메인 메모리, 우리가 주기억 장치라고 하죠. 주기억 장치. 자, 주기억 장치를 이용하는데 주기억 장치의 그 특별한 영역에 자기가 이제 하는 거죠. 그 보면 스택이 있고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스택이 있어야 되고 맞죠? 그다음에 스택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이 있고 힙 영역이 있고 맞죠? 이게 있다. 하나 더 있었는데 데이터, 텍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자, 프로세스마다 독립적으로 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이 프로세스하고 다른 프로세스 간의 어떤 통신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아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 영역은 이쪽이고 얘가 또 이쪽으로 가지고 있죠. 이쪽도 스택, 데이터, 힙, 텍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도 이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 것에 있는 데이터는 가져올 수 있지만 남의 것에 있는 데이터는 가져오지 못해요. 근데 다른 프로세스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필요할 때 그때는 이제 뭘로 줄여서 가져온다? LPC를 통해서 가져온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버추얼 메모리 매니저, 가상 메모리 관리자. 응용 프로그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램 메모리를 할당하고 가상 메모리의 페이징을 제한한다. 페이징이 뭐예요? 좀 다 배우셨잖아요. 주기억 장치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다.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행될 때 그 메모리에는 현재 실행될 때 필요한 프로세스의 일부분들이 페이징 단위로 올라와 있죠. 페이징 단위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에 있다? 하드디스크 SSD에 버추얼 메모리에 이제 이 페이징 단위로 다 저장되어 있죠. 그러다가 이걸 쓰고 이제 얘가 필요하면 얘는 다시 이쪽에 빈 영역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올려서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걸 담당하는 거 페이징 이거 Win3264 서브 시스템 32비트 및 64비트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 보면 윈도우 10에서 보면 Win32 그 어플리케이션도 실행이 되잖아요. 이거요. 이게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OSIX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포터블 오퍼레이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이식 가능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서로 다른 유닉스 OS의 공통 API를 정리하여
익숙성이 높은 유닉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규격이다. 윈도우에서 유닉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용된다. 윈도우에서 유닉스를 실행할 수 있다네. 유닉스로 된 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그게 가능한 게 뭐다? 포식스 이렇게 외우시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T 버추얼 도스 머신. NT 가상 도스 머신은 도스 및 32비트 윈도우 프로그램을 인텔 80386 이상에서 동작하도록 도와준다. 여기는 거의 나올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뭐 16비트인데. 예.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윈도우 파일 시스템.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FAT16.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에서 호환되는 단순한 구조의 파일 시스템이다. 기본적으로 2GB까지 한 파티션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요즘 동영상 한 편도 2기가가 넘잖아요. 화질이 좋으면 5기가 뭐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초창기, 아주 초창기 뭐 도스 모델일 때 있던 거. 그래서 2기가바이트까지 지원한다. 도스인가 아니면 뭐 윈도우 뭐 96인가 95인가 뭐 그때부터 썼던 거. 초기에는 2GB의 용량으로 충분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량 문제가 발생하여 FAT32을 사용하게 되었다. 지금은 NTFS 쓰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윈도우의 파일 시스템의 뭐 히스토리 역사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옛날 버전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죠. FAT16은 암호화 및 압축이 불가능하며, 암호화도 안 되고 압축도 안 된대요. 2기가밖에 안 되는데 파일들을 압축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도 못해. 그러니까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잖아요. 파일명의 최대 길이는 영문 8자 정도이다. 여기서 우리 봐야 되는 게 뭐야? 암호화 및 압축이 불가능하고 영문 8자 이 정도? 한번 봐둬야 되는 거죠. FAT16. 윈도우 9에서 처음 도입된 FAT32는 최대 2테라, 2000기가, 2000기가 하면 훌륭하죠. 까지 지원한다. FAT32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호환성이 좋아서 리눅스나 다른 운영체제에 정보를 옮길 때 유용하다. 암호화 및 압축이 불가능하고 여전히 암호화하고 압축이 안 됐어요. 파일명이 최대 영문 256자이다. 중요한 건 암호화 및 압축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NTFS, New Technology File System.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죠. 공부하려면 이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NTFS는 접근 제어가 적용된 윈도우 파일 시스템이다. 각각의 폴더와 파일의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고, 폴더하고 파일 각각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각 파일과 폴더를 암호화하여 해당 계정만 접근할 수 있다. 폴더를 암호화하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도 암호화되며, 그 폴더를 암호화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암호화된다. 폴더와 파일을 복사 또는 이동을 해도 암호화 속성은 지속된다. 같은 NTFS일 경우에는 그렇겠죠. 만약 파일 시스템이 틀리면 암호화가 안 되겠죠.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네. 그런 게 문제에 나온다니까요. 네. NTFS는 특정 계정에서 언제 파일을 열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오디팅 감사 기능을 제공한다. 암호화 및 압축을 지원하며 대용량 파일 시스템을 지원한다. 그래서 NTFS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NTFS의 보안 특징. 파일에 설정된 보안이 폴더에 설정한 보안보다 우선한다. 파일에 설정한 보안이 폴더보다 우선한다. NTFS 볼륨의 보안 설정은 에브리온 그룹의 항상 허용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게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NTFS 보안은 하이 폴더 및 파일에 상속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다. 하이 폴더 및 파일에 상속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다. 어떤 상위 디렉터리를 보안을 걸면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하이 폴더, 그 밑에 있는 파일들도 같은 보안 등급을 가진다.
NTFS 보안을 적용하시는 대상은 로컬 서버의 NTFS 볼륨 드라이브 폴더 파일이다. 맞죠? NTFS가 깔려 있어야 된다, 파일 시스템이. 예. 그래야지 이 모든 게 다 지원된다는 거죠. 허용 항목보다 거부 항목이 우선이다.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뭐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냐? 파일에 설정된 보안이 폴더에 설정한 보안보다 우선한다. 이거하고 우선한다. 그 다음에 허용 항목보다 거부 항목이 우선이다. NTFS 시스템 폴더에 대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과 파워 유저 그룹의 구성원만 설정할 수 있다. 어디? 시스템 폴더. 자, NTFS 장점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허용 항목보다 거부 항목이 우선이다. 맞죠? 파일과 폴더를 해당 계정이 읽을 수 있도록 암호화가 가능하다. NTFS 볼륨의 기본 보안은 애브리용 그룹에 대해 모든 권한이 거부이다. 뭐 이게 틀린 거죠. 예. 파일에 설정된 보안이 폴더에 설정된 보안보다 우선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윈도우 파일 암호화 방식이 있죠. 두 개. EFS. 그 다음에 비트라커. 나오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EFS, 비트라커. EFS는 개별 파일을 사용자 계정에 따라 사용자 계정에 따라서 암호화한다. 사용자 계정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 EFS는 NTFS 시스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자 계정. 우리가 사용자 계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안에 다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커가 들어왔을 때 털릴 수 있는 위험이 높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비트라커. 드라이브 자체의 암호화를, 이건 드라이브 자체예요. 비트라커는 드라이브 자체. 얘는 개별 파일. 아시겠죠? 드라이브 자체, 이건 개별 파일. 비트라커가 더 큰 거죠. 예. 범위가. 드라이브 자체의 암호화를 함으로써, 드라이브 자체의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 계정과는 무관하다.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새 파일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암호화된다. 하지만 다른 컴퓨터나 드라이브로 복사하면 암호화가 풀리게 된다. 비트라커는 NTFS와 FAT에서만 동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NTFS인데 다른 컴퓨터로 복사할 때 그 컴퓨터가 리눅스이거나 아니면 NTFS나 FAT가 아니면 암호화 걸었던 게 다 풀리면서 복사가 된다는 거죠. 자, NT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쓰기 권한은 해당 디렉토리의 파일과 서브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다. 쓰기 권한이 있으면 어떤 폴더에 쓰기 권한이 있으면 해당 디렉토리의 파일과 서브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답니다. 예. 사용자가 그룹 1과 그룹 2에 속해 있을 경우 파일이나 디렉토리 접근 권한은 그룹 1과 그룹 2 모두 갖는다. 사용자가 그룹 1과 그룹 2에 속해 있는 경우 파일이나 디렉토리 접근 권한은 그룹 1과 그룹 2에 있는 권한을 다 갖는다. 파일 암호화 기법에는 NES가 있다. 아니죠. EFS하고 비트라커 두 개가 있는 거죠. 파일 단위까지 보안 적용이 가능하다. NTFS는 파일 단위까지 보안이 가능하다. 자, NTFS 디스크 구조는 PBS, 파티션, 부트 섹터. 이 부트 섹터, 부트라는 말이 있으면 뭐예요? 부트하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운영체제를 부팅하게 해서 운영체제를 주격 장치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부트예요. 무조건 부트라는 말이 붙으면 운영체제를 주격 장치의 특정 영역으로 올릴 때 그 역할을 수행하는 애가 부트 섹터예요. 아시겠죠? 마스터 파일 테이블. 보시면 알겠지만 파일 테이블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SSD나 하드디스크 안에 파일 또는 그 디렉토리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 시스템 파일과 파일 영역에 실제 파일들 정보들이 다 있지만 이제 그걸 찾아가기 위한 인덱스 같은 그런 정보들은 자료 구조는 MFT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알고, 이것들은 뭐 그냥 상식 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윈도우로 디스크를 포맷하면 트랙과 섹터가 있다. 아, 전번에도 했던 건데 또 하네요. 트랙은 동심원을 말하며 섹터는 동심원을 가로지르는 생기는 조각을 말한다. 클러스터는 몇 개의 섹터로 이루어진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뭐 옛날에 뭐 하드디스크를 얘기하는 건데, 하드디스크 맞잖아요. 하드디스크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실린더 이렇게 몇 개의 물리적인 이런 게 장치가 있고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지금 SSD를 쓰잖아요.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이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칩이잖아요. 칩.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뭐 우리가 주기억 장치처럼 이런 칩이잖아요. 칩. 막 칩들이 막 달려 있는 거. 이런 형태. 근데 지금 이걸 이거 말하는 것은 뭐 이거 하드디스크를 예를 들고 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거죠. 동그랗다고 치고 하드디스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동그래요. 그리고 자료들을 이렇게 여러 개, 이 트랙들이 엄청나게 촘촘하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전, 여기 안에 다 써야 되니까 많이 넣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렇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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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트랙이라는 거죠. 트랙. 얘도 트랙이라고 하고, 얘도 트랙이라고 있고, 얘도 트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잘라요. 피자 자르듯이. 이 자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섹터인 거죠. 섹터. 이거 섹터로 불러요. 섹터. 섹터. 이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뭐 트랙이 있고 섹터가 있는데, 클러스터가 뭐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클러스터는 뭐냐면, 이 섹터들의 집합이야. 이게 클러스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클러스터는 몇 개의 섹터로 이루어진다. 자, PBS, 부트 섹터요. 파티션. 컴퓨터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저장되어 있다. 디스크의 최초 16섹터가 PBS로 사용되며, 부팅 시, 뭐야, 이렇게. 구동되는 NT로드에 대한 정보가 이곳에 담겨 있다. PBS. 자, PBS. 다 아시겠지만, 뭐, PBS가 뭐냐면, PBS.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처음에 하드디스크 스타트 부분에 16섹터까지, 만약 이게 뭐, 섹터가 있는데, 1섹터, 2섹터가 딱딱 써 있는데, 이게 16섹터야. 16섹터. 이거 섹터의 묶음이니까 이건 클러스터죠. 클러스터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클러스터인데, 여기서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NT로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윈도우를 하고 있잖아요. NT로더라는, LDR인가? NTLDR 로더. NTLoader라는 애를 실행시키기 위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딱 부팅되면서 NTLoader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NTLoader가 뭐예요? 우리 하드디스크에 그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 밑에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이 운영체제를 어디로 올린다? 운영체제를 어디에? 메인 메모리에 엔티로드가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올려줘야지만 이제 얘가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실행되는 거죠. 네. 이런 구조. 이걸 말하는 거죠. 네. MFT 마스터 파일 테이블.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한 파일 이름.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한 파일 이름, 생성 시간, 크기 등 데이터는 없어요. 실제 데이터는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에 대한 모든 정보, 그리고 그 데이터가 파일 영역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위치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얘가. 디스크를 포맷할 때 일정 비율로 할당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뭐, 맞는 말이죠. 운영체제가 쓰겠죠. 자, 시스템 파일. 파일 복사 또는 삭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로그 파일 등 디스크 자체에 대한 정보를 담는 파일들이 저장된다. 시스템 파일들.
파일 영역은 모든 파일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다. 자, FAT16, FAT32 파티션을 NTFS로 변환하는 거. 이 뭐 이런 것들 뭐가 나올 수 있어. 자, 변환할 때 쓰는 유틸리티 툴은 뭐냐? 컨버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안다는 거죠. 하드디스크 성능과 보안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NTFS 파일 시스템이 유일한 선택이다. 그 중에서 큰 파티션에 파일이 많을 경우 더욱 그렇다. 파티션을 NTFS로 포맷하고 파일을 저장해야 하지만 불가능할 경우에는 컨버터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FAT16, FAT32를 NTFS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 컴퓨터가 FAT32로 깔려 있어. 근데 이미 NTFS32 안에 많은 파일들과 폴더들이 있어. 근데 포맷하고 다시 하려고 하니 이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 그냥 FAT32를 그냥 NTFS로 그냥 바꿀 수 있는 툴을 통해서 바꾼다는 거죠. 그럼 내가 포맷할 필요도 없고, 포맷하면 이제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고로움이 없이 바로 이제 NTFS로 바꿀 수 있다. 그때 쓰는 툴이 뭐다? 컨버트다. 컨버트 명령을 이용하여 FAT 파일 시스템을 NTFS 파일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방법. 관리자 권한으로 윈도우 시스템으로 부팅하고, 명령 프롬프트 CMD 아시잖아요. 여기서 보면 CMD 창 띄우는 거, 여기서 뭐 CMD 이러면 이제 CMD 창, 이거 CMD 창이잖아요. CMD 창 이게 뜨는 거죠. 자, 여기서 컨버트 명령을 입력한다. 컨버트 C 드라이브 FS NTFS C 드라이브에 윈도우가 설치된 경우 아시겠죠? 자, 컨버트 D FS NTFS D 드라이브에 윈도우가 설치된 경우,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파일 시스템을 NTFS로 변환해 준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물어보면 S 다음에 시스템을 다시 시작할 때 변환 여부 Y, 만약 시스템을 다시 시작할 때 변환하도록 예약했다면 시스템 재시작 후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볼륨이 정상적으로 변환되는지 확인한다. 뭐 이런 것들. 자, 마지막으로 FAT와 NTFS의 비교. FAT, 호환성 우수, 단순하다. 저용량 볼륨에 최적화. 문제는 보안이 취약하다. 암호화도 안 되고 압축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대용량 볼륨에 비효율적이다. 대용량일 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 대신에 NTFS, 장점. 대용량 볼륨 할 때 좋다. 디스크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 강력한 보안 기능이 있다. 뭐, 암호화도 되고, 그 다음에 압축도 되고, 자동 압축 및 안정성, 향상된 파일 이름 저장 및 파일 길이 지원,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죠. 윈도우 엔트 계열 운영체제 외에서는 호환이 불가능하다. NTFS는 호환이 불가능하대요. 그 말임즉슨 FAT16, FAT32는 리눅스에서 호환이 된다는 말이겠죠. 예, 호환이 됩니다. 조용량에서는 FAT보다 속도가 느리다. 자, 윈도우 부팅 순서 이제 얼마큼 남았지? 자, 우리가 이제 NTFS 했고, 자, 마지막으로 윈도우 부팅 순서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예,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윈도우 부팅 순서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저는 놓자마자 셀프 테스트 하는 거예요. 뭘 테스트 하겠어요?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전원 장치를 켜면 바이오스는 주변 장치를 검사하는데 이 과정을 포스트라고 한다. 만약 고장난 하드웨어가 발견되면 부팅을 멈추고 문제가 발생한 장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OS가 뜨지 않는다는 말이죠. 윈도우가. 부팅 관련 설정 항목 가져오기. 바이오스는 CMOS에 설정되어 있는 시스템 설정 사항과 부팅 관련 정보를 읽어서 시스템에 반영한다. CMOS는 컴퓨터에 어떤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고 어떤 VGA 카드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치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CMOS는 별도의 건전지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으므로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내용은 지워지지 않는다. 아, 바이오스, CMOS. 자, 이런 거죠. 컴퓨터가 있는데, 예, 컴퓨터를 보면 이제 CMOS라는 칩이 있습니다. CMOS 칩이 있죠. 우리가 CPU가 있고, 뭐,
CPU가 있고, 그 다음 메인 메모리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GPU 역장치, 일명 램. 맞죠? CPU는 여기 있고, 이렇게 그래야지. 너는 좀 지워주고, 이렇게 하고, 맞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CMOS 칩이 있죠? CMOS. CMOS 칩이 있죠? 이게, 이건 램이, 이건 이제 전원이 들어가면 날아가는 거고, 얘는 이제 전원이 들어와, 전원이 나가도 날아가지 않는, 뭐, 롬으로 되어 있는 거죠, 롬으로. 롬으로 되어 있어. 롬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게 뭐 건전지 같은 게 하나, 이 조그만 건전지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건전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동전 크기의 건전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건전지가. 뭐 이 건전지는 자동 충전이 되는 거죠, 자동. 자동 충전. 우리가 전원이 들어오면 얘가 이제 충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 CMOS가 우리가 전원이 안 들어와도 여기에 있는 롬에 있는 내용들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럼 이 롬에 있는 CMOS 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하드웨어 장치들에 대한 정보들 같은 게 있어요.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거냐면 어떤 하드웨어가 그 기동하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정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매번 그 하드웨어를 다시 또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내 환경에 맞도록. 얼마나 그 번거로워요. 그래서 CMOS에 그런 설정 값들을 다 저장시켜놓고 부팅할 때 다시 초기화를 하는 게 아니고 각 하드웨어는 자기 설정 값을 가져와서 그 설정 값에 맞게 부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우리가 카메라를 최적의 카메라를 딱 맞춰놨어. 그 설정 값을 CMOS에 딱 저장시켜 놓은 거야. 그리고 매번 부팅할 때마다 새로 맞춰주는 게 아니고 CMOS에 있는 그 설정 값을 가져와서 최적의 상태로 매번 부팅 시마다 보여주는 거죠.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뭐 하드웨어 장비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바이오스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스. 바이오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윈도우 부팅할 때 FT나 F8을 누르면 파란색에 이제 어떤 뭐 부팅할 때 뭐 C로 할 거냐 부팅할 때 USB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그 UI가 있어요. 아주 조잡하지만 그 UI가 있잖아요. 이게 바이오스예요. 바이오스는 UI인데 이 바이오스가 CMOS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바꾸면 그 CMOS 바뀐 정보가 다시 CMOS의 그 영역에서 저장되는 거고 아시겠죠? CMOS와 바이오스의 그 관계, 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얘는 이제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날아가지 않는 데이터. 얘를 이제 바이오스에서 이 정보를 다 읽고 와서 사용자가 바로 그 UI에서 이제 어떤 값들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부팅할 때 USB로 부팅해달라. 부팅할 때 CD-ROM으로 부팅해달라.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뭐 각종 뭐 설정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그 부팅할 때 이제 패스워드 거는 것 같은 것들. 다 있잖아요. 그 부팅할 때 패스워드 걸어서 그 패스워드 저장시켜 놓잖아요. 그 패스워드가 어디에 저장된다? 바로 CMOS에 저장된다. 그리고 바이오스를 통해서 그 저장된 그 패스워드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CMOS와 바이오스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 거고. 자,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 MBR은 저장 매체의 첫 섹터. 512바이트 시동 섹터인데 부팅 매체에 대한 기본 파일 시스템 정보가 들어있다. NT로더에 대한 정보 알겠죠? 부트레코드는 NT로더에 대한 정보. NT로더를 실행시켜야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NT 계열 운영체제를 위한 시동 로더이다. 이건 뭐예요? C드라이브에 있든 D에 있든 운영체제를 주기적 장치로 올리는 애죠. 윈도우 시스템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간단한 파일 시스템을 실행한다. 시동 메뉴를 위한 구성 옵션을 알기 위해서 boot.ini 파일을 참조한다. boot.ini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첫 하드 드라이브의 첫 파티션에 있는 C 드라이브 윈도우 디렉토리를 선택한다. 아시겠죠? 여기에 운영체제가 어디에 깔려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저장된다는 거죠. 이걸 읽어서 아 이게 C에 있는지 윈도우 관련된 파일들이 D에 있는지 이걸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T 디텍트 실행. NT 디텍트는 운영체제를 시작하는데 요구되는 기본 하드웨어를 감지한다. 맞죠? 디텍트. 감지한다. 감지한다. 뭘 감지하겠어? 그거야. 하드웨어 오류 상황을 감지하는 거죠. NT 로드에서 제어권을 이용받아 NT 로드가 운영체제를 올리기 전에 NT 디텍트를 호출하는 거죠. 그럼 NT 디텍트는 그걸 받아서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를 다 검사하는 거죠. PC의 CPU 유형, 버스 유형, 비디오 보드 유형, 키보드와 마우스 종류,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직렬 포트, 병렬 포트, 플로피 디스크 등을
다 검사하는 거예요. 이상 있는 하드웨어가 있는지,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더 이상 문제가 있으니 하드웨어 중에 어떤 게 문제가 있으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NTOS 커널이 있어요. NTLoader가 이제 NT 그 운영체제 윈도우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쑥 올리는 거죠. 주격장치. 그리고 이제 NTOS 커널.exe가 하드웨어 가상화나 프로세스 그리고 메모리 관리 같은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를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또한 캐시 매니저, 커널, 보안 참조 모니터, 메모리 관리자, 스케줄러를 포함한다. 이제 운영체제 안에 NTOS 커널이라는 애가 있어서 이제 얘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운영체제를 동작시키는 거죠. 이제 얘는 이제 운영체제가 올라왔고 그 운영체제 중에서 NTOS 커널이라는 애가 커널 단위인데 걔가 이제 운영체제를 이제 올리면서 이제 시동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자꾸 카메라가 이쪽으로 가나? 아, 이쪽으로 더 가버렸네. 그래,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닌데? 이 정도쯤? 자, 이제 초점만 맞춰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윈도우 부팅,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윈도우 부팅 순서를 올바르게 나르는 것은 포스트, 맞죠? 그 다음 CMOS 값 읽어오고, 그 다음에 MBR에서 NTLoader를 실행시키고, NTLoader는 자기가 이제 운영체제를 올리기 전에 NT 디텍트를 호출해서 얘를 통해서 하드웨어 중에 이상한 애가 있는지를 한번 디텍트하고 검출하고 이게 이제 끝나면 운영체제를 올리고 운영체제가 이제 실행되는데 그때 NTOS 커널이라는 애가 이제 운영체제가 실행되는 거죠. EXE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좀 더 복잡하게 하면 더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아 그래도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